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이 공정성 측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의 시작은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대입 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시와 정시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수시 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그때까지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와 학부모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사회 배려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고교 서열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